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이 산소는 이 산바람이 불면은 집안에 진짜 망조가 들어가요. 첫째는 아픈 사람이 많고요.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집안이 확 망해버려요. 돈이 금전적으로 다 새 나가버려요. 집구석이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당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산바람 들바람에 너 집구석이 어떻게 살아남냐, 못 살아남다. 그러면 이럴 때는 단명이 들어와요. 뭐 사람이 죽어 나가 떨어진다든지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.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연결이 되고 가족 간에 불화음이 나요. 자꾸 다툼이 나요. 안정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일가 친척들한테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집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가 친척까지나 이게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고 나갈 거 없는 거고 막 아프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첫째는 산바람이 불고 나면 자손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. 애들한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산바람은 진짜 겁나는 거예요. 그거. 산바람 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어떤 때 산바람이 불었냐면요. 참 잘 사는 집, 사는 집이었어요. 사는 집이었는데 우리가 묘치장이라 그러죠. 이게 길가에 가다 보면 도로 이게 시외로 탱기다 보면은 진짜 묘치장 잘해난 집은 잘해놨어요. 묘를 갖다 참 잘 꾸려놨거든요. 그런 집 치놓고 잘못 사는 집 없어요. 이제 산소 가잖아요. 명절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면은 그 산소에 가가지고 그 산소에 이제 돌로 이래 쌓아놨는데 돌로 하나가 이래 삐져나왔던가 봐요. 근데 자기도 무심결에 돌이 이래 빠져나와 있는 게 그걸 그냥 그대로 낑가는 거래요. 낑가놓고 집에 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 몸에 흰 반점들이 식구마다 다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. 이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백색에 이게 온몸에 반점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는 백문둥이, 문둥이병이 있죠. 문둥이병, 나병이요. 근데 그게 백문둥이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. 그 정도로 이 집안 전체가 그게 몸에 반점이 다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살고 그것도 부산에서 쩡쩡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뭐 무당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런데 자식이 그렇고 자기가 그렇고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을 갔다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. 가서 물어보니까는 네 얼굴 딱 쳐다보고 산바람 들바람 맞았다. 그게 뭐 우리가 산바람 들바람 맞을 거든요. 묘를 얼마나 잘 해놨는데 그런 소리 하냐. 얼마 전에 가서 산에 손댄 적이 없냐 하는 게 죽어도 없다 그러더래요.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묘하러 가가지고 돌을 하나 박아놨던 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. 그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딴 사람이 했나 봐요.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갖다가 이제 그때서 알아. 그래가 벌떡 일어나고 그 무당한 다시 찾아간 거예요.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아까 잘못했다고 돌이 열에 하나 삐져나와가지고 그걸 낑겨넣었다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물은 게 그게 산바람이다. 산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 묘를 잘못 건들면 요만큼이라도 잘못 건들면은 산바람이 나고 묘바람이 나는 거거든요. 무당한테는 오면 어떻게 하면 돼? 뭐 돈만 갖다 주면 무당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장봐가지고 그 산을 간 거예요. 그 산에 가서 이제 산재도 올리고 뭐 얘도 이제 재를 올리고 난 뒤에 거짓말같이 없어져 보는 거예요. 그 반점들이. 그게 돈 많은 사람이 온갖 병원은 안 가봤겠습니까? 근데 그게 산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하도 이제 뭐 묘 쓰는 사람이 드물거든요. 드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골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무시를 해요. 삼재가 든 사람, 남자들이 삼재에 들어있는 가정에는 절대로 산소를 만치면 안 되거든요. 이장이나 파묘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요. 근데 요새 그거를 무시하고 해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절대 남자, 여자는 상관없는데 남자가 삼재 들어있는 사람에서 묘에 손대면 절대 안 돼요. 진짜 산바람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고요. 우리가 성묘를 가서 산소 가서 뭐 벌초를 하더라도 이게 함부로 손대가지고 이게 돌이나 뭐가 낑가놓고 받쳐놓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안 했으면 좋겠어요, 그거.